이야, 비리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자입니다. 오늘은 용어 설명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카메라를 사시면은 아래쪽에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요 순으로 설정값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숫자들은 뭐 하는 거냐, 이거를 어떻게 만지는 거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3부작으로 무료 3부작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IS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ISO, 엑소 아닙니다. 이미지 센서 감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빛의 양을 얼마만큼 인식할 것인가. 그래서 같은 양의 빛을 ISO 100에서 보다 1000, 2000 이런 데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빛을 조금 더 많이 인식을 해서 화면 전체가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예민한 사람이 조금 더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ISO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카메라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노이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지나 영상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이즈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최신형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핸드폰보다 구리게 나온다, 이게 웬 말이냐, 자글자글하고 꾸지게 나오는 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부분 이제 ISO 설정을 잘 못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토로 놓고 찍기 때문에 막 값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경우 많고, 특히나 야간 촬영에서 ISO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지 입자들이 되게 깨져서 보이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ISO 값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여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자면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낮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감안을 해서 해야겠지만 세 가지 값, 아까 말씀드렸던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여기에 있으면은 셋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ISO입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조리개 값을 세팅하고 그래도 밝기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ISO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ISO를 지원하는 바디들은 막 10만 얼마 이렇게까지 지원하는데 요 의미는 여기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노이즈 억제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상한선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바디 사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ISO 값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컴퓨터와 촬영기기, 조명기기 이런 거는 비쌀수록 좋습니다. 네,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비바.